가평 농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17회 가평 클린농업대학 졸업식이 11월 8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재학생, 내빈, 가족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움의 즐거움과 졸업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학사 경과보고와 졸업장 수여, 시상식 및 학장 인사, 내빈 축사, 졸업생 답사, 기념품 증정, 졸업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며 함께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가평클린농업대학 친환경 균형기총과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가평클린농업대학장 가평군수 서태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격 정리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격 정리 졸업생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는 어떠한 사건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훗날 우리 가평 농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균형기천과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 12분 지금 여러분 가평으로 이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클린농업대학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가평에 마련한 새 보금자리에 떡밭을 가꾸고 정원을 잘 가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고요. 이와 더불어 같은 마음을 나눌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짧은 기간의 교육과 만남이었지만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배웠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후반기에 좋은 친구들을 만난 건 가장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